다이빙은 잘했는데. 눈풀이 났어, 눈풀이 났어.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정답게 심심하다, 심심하다. 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내가 즐겨줬던 그 노래 잔뜩을 보며 비는 노래 괜시리 막은 날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무대가 상당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예, 저도 부르면서 약간 싫어했습니다. 예, 왜냐면 자기도 느꼈대, 자기도 느꼈대. 어떤 생각을 하셨었죠? 노래 부를 때? 다음 곡 뭐 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아, 다음 곡, 다음 예, 곡을 저희가 시킬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포기하고 또 다음을 또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 동구 씨는 지금 투자 부활절을 갑자기 왜 본명을 아, 본명이 윤동구 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진짜? 동구야? 개명 전 이름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본명이신 거죠, 윤시윤 씨가? 예, 그럼요. 네. 법적으로 이제 본명이. 그럼 시윤 씨라고 불러야죠. 개명 전 이름으로 다 그 이름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본인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나요? 시키시면 뭐 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춤 한번 저기 그냥 뭐 싸이 형님의 네. 강남 스타일. 요즘 거 잘 몰라요. 네, 강남 스타일 한번 볼까요, 그럼? 네. 시윤이 좀 우리가 긴장되지? 땀 난다, 내가 손에.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여자. 한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전혀 부끄러움 같은 건 안 타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은 타긴 하는데요. 창피함을 몰라요. 네.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정신인 것 같은 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 마인드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정말 이 배짱만큼은 저희가 이거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네네네. 네. 진짜 저는 오히려 진짜 여기서 좀 뻑 갔어요.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파격적인 무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평소에 좀 랩 음악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예,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평소에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지? 저는 저기 그 드보르작의 네, 신세계 교향. 드보르작. 드보르작 아시는 분? 드보르작. 드보르작. 그러면 또 가요 쪽에선 또 원타임의. 네. 쾌지나 칭칭. 쾌지나 칭칭. 역시 서당을 다니셨기 때문에. 서당을 다니셨어. 쾌지나 칭칭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타임의 쾌지나 칭칭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야, 지윤이 몰랐던 또 우리가. 아, 역시. 지금 즉석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서당 출신답게 진짜. 화이팅! 예!